이번 올림픽 성화는 기발하고 다양한 봉송 방식으로 가는 곳마다 화제를 낳았습니다. 석달 넘게 전국을 돈 성화가 마침내 올림픽 개최지이자 알파인 스키가 열리는 강원도 정선에 입성했습니다. 정희동 기자입니다. 정선 병방산에 신명나는 농악가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화 배우 김보성 씨가 성화 봉송 주자로 등장합니다. 강릉 출신인 김보성 씨는 산 정상에서 집와이어를 타고 시속 120km로 하강하는 이색 성화 봉송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와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공! 하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금메달! 떠오리! 정선은 올림픽 3개 개최 도시 중 하나로 가리왕산에 신설된 코스에서 활강과 슈퍼대회전, 복합 등 알파인 스키 세 종목이 펼쳐집니다. 지난해 10월 그리스에서 체화된 성화가 올림픽 개최지에 입성한 것은 정선이 처음입니다. 정선이 저희 고향인데 여기서 올림픽 개최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성화봉송까지 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평창올림픽 화이팅! 올림픽 성화는 내일 빙상 경기가 열리는 강릉에 도착하고 개막일인 9일에는 평창 개폐회식장에서 화려하게 점화돼 전 세계인들에게 겨울 축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2018km를 돌고 있는 평창 올림픽 성화가 마침내 경기가 열리는 올림픽 개최지에 들어오면서 올림픽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SBS 정의돈입니다.